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숙당 할씨예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앞에 시어머니께서 딱 앉아 계시니까 네.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셨네요. 네. 아, 긴장돼요. 학생처럼 막 인사도 안 돼. 학생처럼 인사하고. 긴장돼요. 네. 잘 해보세요. 네. 오늘은요, 선생님. 네. 돼지띠분들 시간인데요. 네. 네. 이분들은 좀 어떠실까요? 돼지띠는 네. 좀 고집이 세고, 자기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네. 누군 말도 잘 안 들어요. 아. 안 들고.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 상당히 보수적이고. 네. 근데 가만 냅두면 지 앞길을 지가 알아서 착착착착 다 해나가는 그런, 띠예요. 네. 아. 이번 신축년에 네. 대박이 든 나이는 어떤 분들이시죠? 네. 27세 의뢰생. 네. 27세 하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27세거든요. 돼지띠. 네. 아, 연년생이시네요? 네. 연년생이에요. 돼지띠인데. 작은 아이는 그냥 알아서 컸어요. 아, 알아서 컸어요. 네. 그리고 큰 아이의 모든 게, 큰 아이가 많이 아프고 다쳤다 그랬잖아요. 네. 큰 아이의 모든 거를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작은 아이는 그 큰 아이한테만 제가 관심을 주고 막, 그러니까 작은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스스로 알아서 이쁨 받을 짓을 다 해. 네. 지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하고 공부도 다 하고 그냥 냅둬도 다. 알아서 공부하고 가방 챙기고 글씨도 잘 쓰고 엄마 아빠한테 이쁨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자식. 와. 보기만 해도 이쁜 자식. 지금까지 네. 크면서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고 너무 자기 주관도 강하고 이거다 싶으면 정말 잘하고 손재주도 좋고 네. 잘하는데 단점이 고집이 세. 아, 고집이 세.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조언을 좀 하잖아요. 네. 아니, 이게 맞아. 이렇게 가는 아이.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가만히 냅둬도 지 할 일 다 하고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돼지띠 27세 의뢰생이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제복도 들었고, 올해 돈을 좀 벌 운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운이고 네. 올해 대박의 운이 들었으니 네. 돼지띠 27세 여러분 네. 뭔가 도전을 해보시고 연인을 만나더라도 화끈하게 대시를 한번 해보세요. 와. 그러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대박 운이 들었네요. 네, 들었습니다. 박수! 제가 애기라 네. 지금 잘 몰라요. 모르고 네. 스내서 시키는 대로 얘기하고 뭐 솔직히 엄면도 없고 네. 뭘 어떻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 그런 능력도 아직 없어요. 아, 폼은 그러니까. 신엄마보다 훨씬 낫네. 아, 그래야 좀 이쁘게 봐주시고 그러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돼지띠 51세 신혜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신혜생은 51세 신혜생은 강을 건너다 바다를 만나는 격이다. 그런데 사업을 작게 시작하다가도 대박을 내는 사주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거다 싶으면 도전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하다 보면 재물이 불어나고 사업도 잘 되고 해서 크게 이룬다고 합니다. 네. 크게 이룬다고 하니 51세 여러분 큰 사업을 하시게 되고 재물운도 따랐으니 이번에 좀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많았지만 이 고비 잘 넘기시고 작은 거라도 제대로 하셔서 큰 사업으로 이루어지니 희망을 가지시고 대박나게 운이 들어와 있으니 네. 꼭 잡으셔서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63세 기해생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문서가 들어와 있어요. 문서가요? 네, 문서가 들어와 있고 재물을 많이 불리는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네.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형제간에나 주변에 안 좋은 사이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다 해서 모든 게 술술술 풀린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문서가 들어오는 뭐가 있으면 꼭 잡으세요. 잡으시면 돈도 버시고 네. 돈도 그게 된다고 하니까 운도 들었고 대운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잡으셔서 문서도 잡으시고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도 본인들이 먼저 대시하면 모든 것들이 잘 풀려서 모든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대박이 난다고 하니 네. 힘을 내시고 네. 꼭 도전하시고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아, 이렇게 또 이 새해 나이가 네. 올해 대박이 네, 됐네요. 맞아요. 아. 오늘도 이렇게 호명에 네. 당첨되신 분들 너무 네. 기뻐하시는 게 막 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 여러분, 네.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네, 서로 그쵸. 힘들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희망이 생길 겁니다. 네. 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세상에 끈을 놓고 싶은 사람이었고, 신령님 모시고 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돌아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어려울수록 이렇게 서로 베풀고 나눠주고 이렇게 융화하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반드시 옵니다. 네, 선생님. 네. 아,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영상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